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최근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등으로 전국에서 확진자가 하루 1천 명이 넘게 발생하여 4차 대유행에 돌입하였습니다. 충청북도의 확진자도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수도권 및 인근 대전, 충남, 세종의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 효과와 휴가철 인구 이동량 증가로 인한 감염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하고 사적 모임 등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하여 7월 14일부터 7월 25일까지 12일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적 모임은 3단계 수칙을 적용하여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합니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 직계가족 모임, 예방접종 완료 등은 예외 적용합니다. 그 밖의 방역수칙은 정부의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합니다. 먼저 각종 행사와 집회는 100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고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노래장, 노래연습장은 24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으며 식당, 카페의 경우 24시부터 포장 배달만 가능합니다. 또한 결혼식장과 장례식은 개별 식당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30%로 인원을 제한하며 모임, 식사, 숙박 등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마지막으로 도내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한 추가 조치로 첫째, 수도권을 방문하였거나 수도권 거주자와 접촉한 분 중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으시길 강력히 권고합니다. 둘째, 수도권 등 타지역 방문 및 지인 등의 초청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인척, 관혼상제 등 불가피한 방문 또는 초청 시에는 마스크 착용, 음주자제, 개인차량 이동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업, 축산, 건설, 건축 현장 근로자 PCR 검사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니 고용주께서는 내 외국인 신규 근로자 채용 시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받으시기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 이번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사적 모임 제한이 강화되어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으실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적인 대규모 위기상에 대응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민 여러분께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고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함은 물론 감염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진단검사를 받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앞으로 충청북도와 시군은 코로나19가 조기 종식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